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코드네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사적입니다. 코드네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가입하기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코드네임을 존나 빨리 통과한 키기안입니다. 와 진짜 내가 여기를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올카였다고요? 이런 옌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코드네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K님께서 몇 달 전에 기아님 뭐 클럽 없으시지 않냐, 그래서 코드네임에 들어오실 생각 있으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히 제가 어떻게 거기를 추천제로 한번 추천을 해보겠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제가 코드네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욕을 하실 거예요. 실력이 없는 인간인데 코드네임이라는 그런 명성 높은 곳에 들어가서 너 때문에 뭐 내려가지 않겠냐,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사실 이해님한테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여쭤봤어요. 결론적으로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해님. 코드네임에 갔습니다. 그럼 전 이제 뭐 하면 되죠? 행보 채우기 껴주지도 않아요. 뭐 게임하면 나랑 안 껴줘요. 클갑을 하라고요. 역사적입니다. 코드네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요? 가입하기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코드네임을 존나 빨리 통과한 키기안입니다. 와 진짜 내가 여기를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올카였다고요? 이런 옌병. 아 또 이해님이 또 봐주실 거니까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성! 아 포디움에 들었어요 근데. 아 아쉽네요. 조규성 1등을 하고 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밴드 왜 켜져 있어? 여기요 조규성님 고가 좀 그만하세요. 저 사람은 그 고가 트챔이에요. 맨날 저 밴드 키고. 나 이거 승급전인데 잘해야 되는데. 3등 가야지. 3등을 해야지. 3등은 가능하잖아. 3등은 가능하잖아. 팀들 조규성 작업해야 돼. 원투 해야 돼. 가망이 없어 지금. 우리 팀 7-8이야 잠깐만요 님들. 이거 도와주실 분 없어요?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지금 이거 세 번 다 승급해야 되는데? 코넴 아무나 초대라뇨. 저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겨보자. 자 이겨보자. 팀명이나 봐? 뭐야? 아이 미친 너 혼자 받고 앉아. 조규성 이거 원투 아니면 답 없어. 아 여러분 코드네임 왜 그만하시라고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오랜만에 플라즈마 어때? 아 오케이 플라즈마 한번 타볼까요? 자 그랑프리 때처럼 지금 기기환이 플라즈마를.
야, 잘 달렸다. 플라즈마 타고 이 정도면 달린 거 아니냐?